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원대 생활에 출연하게 된 지원, 동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에 관한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ICT 융합 기반의 응용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주도하는 창의적 컴퓨터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과정에서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실습, 모바일 프로그래밍, 컴퓨터 조직, 프로그래밍 언어론, 알고리즘, 윈도우 프로그래밍 실습, 오픈소스 SW 응용 등이 있습니다. 3, 4학년 과정으로는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영상처리, 정보보안, 스마트 디바이스, 빅데이터 시스템, 지능정보 시스템, 사물인터넷 응용 등 심도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개인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정보처리 기사를 따셔야 하는데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 4학년이라면 누구든지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분야 관련 자격증에는 IoT 지식능력 검정, 유비쿼터스 기술관리사, 클라우드 보안 자격증이 있고 빅데이터 분야 관련 자격증에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OCA, OCM, OCP가 있어요.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전문가, 가상현실 유니버스 전문가, VR, AR 활용 능력 등이 있고 인터넷 보안 분야에서는 인터넷 보안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사, 인터넷 정보 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외 SW 전문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SW 장단기 강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헬스케어, 스마트 농생명, 스마트 금융, 콘텐츠 미디어,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SW 연계 복합 전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분야로는 사물인터넷 시스템 개발 및 보안 관련 회사, 유비쿼터스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 회사로 나아갈 수 있고 빅데이터 분야로는 빅데이터 분석 및 정보 처리 관련 회사,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관리 관련 회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게임 및 지능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관련 회사로 나아갈 수 있고 인터넷 보안 분야에서는 웹서비스,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련된 회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삼성전자, 두산전자, 카카오커머스, 카카오뱅크, 핸디소프트 등을 취업했고 원광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세스코, 웨인테크놀로지, 농협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는 문과계열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논리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것이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되니까 배우기 쉬운 엔트리, 스크래치 등과 같은 블록 코딩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